잠깐만, 뭐가 빠졌냐? 형님이 뭐야? 봤을 때 고점에서 파티원들이 더 나는 인파가 채술오어 충단 뭐입니까? 솔직히 진짜 웃음기 빼고 말할게. 내가 고점 캐릭으로 갈 때 파티원한테 바라는 클래스는 뭐냐면요, 클래스가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을 원해요. 잔열 50% 뛰어버리게. 진짜로 그러지 않아? 어차피 내가 딜 다 하는데 그냥 내 옆에서 시너지나 줄 사람 찾는 거야. 그냥 좀 애매한 스펙일 때 채술이냐 충단이냐를 보면 나는 충단을 받아. 왜 받냐면 뉴비들이 채술 입문하는 게 조금 많긴 해요. 이 채술분들은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뉴비 입문이 좀 많아. 채술이 약해서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니야. 채술한테 당한 적이 좀 많아서. 아, 이건 주관적입니다. 예, 채술한테 당한 적이 좀 있어가지고요. 채술을 잘하는 사람은 잘 쳐. 못하는 사람하고의 갭이 좀 크다 그거지. 나는 그래요. 지금 내가 위에 나열한 7개 클래스는 아이디에 LIZAO01이 들어가 있으면은 나는 일단 좀 의심해요. 님들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주관이에요. 익스피어리언스를 바탕으로 토킹을 하는 거예요. 날 나쁘게 보지 마. 날 나쁘게 만든 거는 이 사람들이었어. 아, 이름 석자요. 닉네임, 본인 이름 석자 넣는 사람은 미친놈이 99%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 아니 뭐 서림이 아니야. 아 잠깐만. 아 서림이는 뭐야. 서림이 정정할게요. 이름 석자 사이사이의 스페이스. 아 씨래 또 이거 난리 났다. 아 좋겠다 이거. 아 몰라. 90%로 정정하겠습니다. 선생님 실망입니다. 진짜. 자, 이거 뒷이야기 썰을 풀자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내가 블레이드 앤 소울을 할 때 게시판에서 싸우던 놈들이 지 닉네임으로 닉변을 해요. 그 왜 그런지 알아? 할 말 다 하고 수박 고소당했을 때 지가 위에 있으려고. 그런 애들이 제정신이겠냐고. 그런 애들을 많이 겪었거든. 그래서 그 한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름으로 하는 게 낫지. 깔끔하잖아. 멋있잖아요. 안 되겠다. 나도 닉변하겠습니다. 닉변해야겠다 이거. 잠깐만요. 아, 야, 닉변권 얼마냐? 아, 아니 좀 비싸네요. 네. 이참에 아이디별 성향 어때요? 아이디별 성향 분류가 좀 있는데, 첫 번째 막 지은 사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냥 뭐 이건 진짜 게임에 애정 1도 없음.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는 RPG 게임을 처음 하는 사람이야. 처음 하는 사람은 이 닉네임의 중요성이 모르는데, MMORPG는 특성상 게임 캐릭터에 과몰입하는 사람이 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게임 캐릭터를 어지간하면 파티 들어갈 때 파티장이 수락하기 쉬운 닉네임, 혹은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찾기 쉬운 닉네임. 약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약간. 근데 RPG 게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게임에 애정 1도 없음 이건. 아이디 앞에 ZOLI 들어가는 사람. 뭐 예를 들면 Z 홍승원 짱 Z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 아름다운 날 뭐 이런 느낌. 이런 분들은 나이대가 좀 있죠. 간혹가다 이제 예외로 컨셉충이 있긴 한데 보통 나이대가 좀 있고 레이드를 잘 안 해. 이런 분들은 혼자 즐기시는 분들이 좀 많아. 그렇다고 마냥 착한 사람만 있지는 않아요. 이 아름다운 날 닉네임 보면 따뜻해 보이잖아. 발탄에서 욕 존내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50% 이상이.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나이대별 쌀먹 성향이 있거든요. 10대 얘네는 만나면 건들지 마셈. 10대 쌀먹은 일단 만나면은 피곤해 많이.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게임에서 돈까지 벌고 있으면은 그거는 글쎄 상당수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인생 박살난 애들 아니면 그냥 조용한 효율층들이 대다수야. 근데 다만 좀 조심해야 될 애들이 얘네야. 얘네는 사회를 알아. 근데 사회를 어디서 배우냐면 사이버 소사이어티야. 걔네는 좀 위험해요. 얘네는 갱생이라도 돼. 10대니까 배울 게 많잖아. 얘네는 이제 갱생이 좀 힘들어지는 순간이거든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 여기가 진짜 여긴 찐입니다. 30대 40대 분들이 아내 몰래 용돈벌이 하려고 버는 사람도 있어. 이거 예외 써놔야겠다. 이런 사람은 논외야. 이런 사람은 정상이야. 다 정상인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진짜 인생 게임에서 돈 버는 30-40대 있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애들이 말이라도 통해. 논리 싸움 하다가 지가 지면은 빤스런을 한단 말이야. 도망가. 내가 잘못된 걸 아니까. 근데 여기잖아? 안 도망가. 바닥에 뿌리 꽂고 입으로 포토캐논 쏴요. 진짜로 말이 안 통해. 야, 님들도 가끔 사사게 봐봐. 어지러질 하다니까 진짜로. 이거 쌀먹 성향입니다 이거. 그리고 3, 아이디에 정치, 종교, 인종 들어가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니체가 그랬죠? 시면을 들어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돼요. 네. 이건 진짜로 상종도 하면 안 돼요. 아, 뭐 두 글자 이건 뭐 설명할 게 있나? 던파, 메이플 하다 온 사람.
뭐 닉네임이 예를 들면은 수코 혐오 닉네임, 수코 사지 절단 뭐 이런 닉네임 있잖아. 이런 닉네임은 딱 두 가지 부류예요. 1. 삶은 캐릭. 2. 본인이 수코. 이거 말고는 없어. 아 돌림자 닉네임은 좀 많이 쓰긴 해요. 아 돌림자 닉네임? 그거는 귀찮아서 쓰는 사람이 좀 많지 않나? 이건 근데 좀 많아 이거는. 아 그리고 나도 BJ고 스트리머야 오해하지 마세요. 아 아니다 이거 말하지 말자. 아이씨 이거 뺄게. 아 근데 아이디에 BJ 들어가면 좀 그렇더라고. 내가 님들이 왜 인터넷 방송 혐오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해. 나도 옛날에 많이 당했거든. 19급 닉네임이요? 3번에 속하긴 하는데 이런 부류는 보통 경험이 없음, 어떤 희망사항을 내포한 그런 게 좀 많긴 해요. 오죽하고 싶으면 게임 닉네임까지 그렇게 짓겠습니까? 게임 닉네임이 어찌 보면 지 이름인데.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면서 큰 사람 되라 김대학 뭐 이런 식으로 짓잖아. 내 캐릭터도 그거야. 아 한번 해보고 싶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포가 되는 거거든. 닉네임이 애니 캐릭터인 사람. 아 근데 애니 캐릭터 애니 캐릭 나름이야. 하츠네 미쿠 또 뭐 있냐 유명한 거. 기기살 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닉네임은 괜찮거든. 그나마 좀 옅어. 근데 이제 깊어지는 뭐 닉네임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대형 닉네임 25키로인 놀동호의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저런 사람이야. 아무도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 저런 사람이 되게 착해. 근데 되게 착한데 좀 귀찮을 정도로 과하게 친절해. 저 뉴비인데 이거 보석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따라오세요. 일장 연설 시작함. 착하긴 해. 그리고 님들 오해하시는데 씹덕은요 여자랑 남자를 가리진 않아요. 십진법이냐 이진법이냐가 중요한 거야. 아유 선생님 MBTI별은 인싸이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막 이 MBTI 뭐 들어가고 뭐 본인이 인싸인 거를 막 표출하고 싶어 막 그런 사람이. 인싸 호소이님. 자 닉네임을 본명으로 하시는 분 진짜 대단하고 위대하시며 엄청난 분들. 미친놈이 99%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 12. 약간 레오닉. 이분들은 약간 과시욕 좀 있지 이거는. 이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일단은 이건 제외, 3번 제외. 이건 사람이 아니니까. 좀 무서운 사람은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30대 40대인 쌀먹. 난 이게 제일 무섭다. 제 분께랑 배로 관상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분께 운양 좌냥 상냥 한양입니다. 운양 좌냥 상냥 한양? 자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정신은 아닙니다. 영지 이름 설마 바드보다 무기 낮으신 분 해놓고 이양 물고 하프 25강 찍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벤을 좀 자주 봅니다. 딜러들이 바드 하프 강화한다고 꿍시렁꿍시렁 되는 거 보고 빡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녹아있는 커뮤니티를 좀 자주 보시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못 치는 딜러다, 좀 건방진 딜러한테는 할 말을 하는 남자 한남이 아닐까. 2000만 볼리 매드걸룬 1개 감사합니다. 리퍼서...